예, 총각 임원들이 상큼하고 발랄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말씀도 상큼하고 발랄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41대 시선 총학생회 주간 예배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성만찬의 본문을 제가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와 더불어서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성례전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만찬의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성만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41대 시선 총학생회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만찬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학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또 예배에 부과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성만찬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성격을 여기에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회상의 사건이고 또 성도들의 하나님을 위한 어떤 교제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예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이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예전이 아니라는 거죠. 성만찬을 통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만찬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떡과 한 잔에 예수님의 그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해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예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만찬의 공동체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또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현재 지금 여기서 나의 사건으로 다시 현재화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주심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을 낯선 자들과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웃에 대한 섬김과 책임을 뜻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자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공유된 삶과 또 공동의 최종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연을 창조해 주셨는데 함께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와 공생과 공산의 관계를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이러한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또 교회로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또 교회 밖에 세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대 시선 총학생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총학생회가 이러한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모두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러한 매일의 경건회와 새벽기도회 또 봄가을 신앙사경회 생활관에서의 예배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눈을 맞추는 노력이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우리 대학부 신입생 또 신대원 신입생들은 앞으로 3년간 4년간의 이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욕망하고 있는 그 무엇이 당신이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며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욕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사랑과 욕망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겨냥하고 있냐 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망이 왜곡된 방향으로 향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경쟁적인 습관과 예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이나 운동이나 게임이나 놀이나 여행이나 우리가 흔히 참여하는 그 많은 그런 실천들이 하나의 예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습관과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속적인 몸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도록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특정한 사람으로 만든다. 저는 여기서 특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한다. 예전이 이런 기능을 하는 까닭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방향 설정이 머리에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몸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루어지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예전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킴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다른 방향,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경쟁하는 예전들을 극복해 나가고 즉 우리의 왜곡된 욕망의 방향을 바로잡고 이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뭡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저는 한자를 더해서 중꺾하마 뭐라고요? 중꺾하마.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이 열정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자신의 전공 공부의 시선을 맞춥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전공 공부의 시선을 맞춥시다. 예, 특별히 우리 대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또 교회음악학 이러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때로는 선택한 것 같고 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또 뭐 성적에 따라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부모가 또 주위에서 권유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에 이러한 전공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 전공 공부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공 지식이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전혀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각 전공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공부의 방법과 자세와 또 학우들과의 우정어린 협력관계와 그리고 그 전공을 통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만남이란 것은 여러분의 미래 사역에 든든한 기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상호간의 전공을 우리가 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공사에 담을 쌓지 말고 열린 마음과 자세로 서로의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의 지평을 넓히고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삼과가 서로 자주 소통하는 대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 남녀 사이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부의 우리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신대원에 우리가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원래 신학과가 43명,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 23명, 교육음악과가 3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150명이 졸업하면 절반 정도가 신대원을 가고 나머지는 다른 진로를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다른 길로 나아가든지 우리는 모두가 이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신대에서 배운 이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 교회음악학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이 사회에서 또 목회자로서 또는 다른 소명을 수행하는 사역자로서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답하면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에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1차적으로 우리 장신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해서 이 성만찬의 공동체는 자신의 구성원을 잘 서로 잘 보살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다가가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먹는 그런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상호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는 이 말씀 우리 한 학기 또 잘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이 대면 상호 돌봄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 상호 돌봄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과 낯선 사람, 이방인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또한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폐쇄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장신대만의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낯선 자를 향하여서 경계를 넘어서는 그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24년에 경남 진주에서 시작된 백정들의 인권 향상 또는 이들의 신분 해방을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이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정들을 도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이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의 자녀들은 학교 입학도 금지되고 공직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목욕탕과 이발소 같은 데도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정 청년이 양반 출신 자녀들에게 살해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에 대항하여 양반 출신의 지식인과 이 백정 출신의 인사들이 힘을 합쳐서 형평사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 형평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운동에서 이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하고 고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백정들의 생활을 개선시키지 않고 한 인간으로 사는 것은 위선이며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인들끼리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식민 통치를 돕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외치고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 운동이 우리나라 근대 인권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주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진주교회는 1905년 호주 선교사 크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진주의 옥장과 서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350명의 백정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주교회 교인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백정이 당시에 관습처럼 진주교회는 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909년에 이 진주교회에 임시로 부임했던 호주 선교사 머리 라이얼이라고 하는 사람과 넬리 스콜스와 캐리라고 하는 여선교사님들이 이 백정교인들이 일반 교인들과 따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이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일반 교인과 백정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정 교인들이 진주교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 출신의 이 교인들이 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때는 이 백정 출신의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따로 우리는 나가겠다 하면서 따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말에 능숙했던 이 두 여성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이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동석예배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반 교인과 백정 교인들 사이에 이 가림막과 휘장이 찢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주교회에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남녀와 양반 천민 사이의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던 당시로는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훗날 이 백정의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에 중요한 아주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계급이 다른 이를 향하여 나와 다른 이를 향하여서 타자를 향해서 경계를 넘어서고 또 이들을 신앙 공동체에 받아들였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성만찬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41대 총학
임원 여러분들 또 우리 신대원 모든 지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해나가는 이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또 공동체의 시선을 맞추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신대와 또 삶의 여러 현장에서 성만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성만찬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특별히 41대 총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